전문가들 이름 뒤에 붙는 의사가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닌 건 모두 알고 있겠죠? 그럼 왜 안중근은 의사이고 유관순은 열사일까요? 먼저 의사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력을 동반하여 외세나 독재에 맞서 싸우다 의롭게 죽은 사람을 의미해요. 대표적인 인물로 안중근 의사, 이봉찬 의사, 윤봉길 의사가 있어요.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를 일제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어요. 이봉창 의사는 일본의 일왕인 히로이토를 암살하기 위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체포되어 사형당했어요. 윤봉길 의사는 일왕의 생일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대장을 죽이고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어요. 모두 무력을 이용해 일본과 맞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의사라고 불러요. 열사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맨몸으로 외세나 독재에 맞서 싸운 사람을 뜻해요. 맞서 싸우다가 죽음을 맞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으로 대항한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민영환 열사, 유관순 열사가 있어요.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도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일본의 간섭을 받았어요. 이때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이 민영환 열사예요. 유관순 열사는 일제 강점기에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다가 체포되어 가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외에도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의 총에 맞아 죽거나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다 죽은 모든 국민들은 열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의사와 열사 말고 지사도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쳐 일하고 투쟁했던 사람들을 말해요. 대표적인 인물로 김구 지사, 박열 지사 등이 있어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한인 애국단 등 독립운동 단체를 이끌었던 분이에요. 광복 이후에도 통일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박열 선생은 일본으로 건너가 항일운동을 했어요. 일본 일왕의 암살 계획을 세우던 중 발각되어 체포되었다가 22년 후 우리가 독립하고 난 이후에 풀려났어요. 열사와 의사는 돌아가신 이후에 붙는 말인 반면 지사는 살아있을 때에도 사용 가능한 말이에요. 열사, 의사, 지사를 구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 앞장서서 투쟁한 사람들을 모두 투사라고 불러요. 열사, 의사, 지사 모두 독립투사들이었던 거죠.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고 희생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어요.